비밀은 바로 트리가트 기법. 도로에 입체감을 줘서 글자나 그림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라는데, 와, 정말 횡단보도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공중부양 횡단보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술자의 작업 과정을 살펴보기로. 그런데 그림은 안 그리고 바닥 위에 끈을 놓더니 그대로 밟으며 걷기만 하는 기술자. 아니, 외줄 타기도 아니고 대체 무슨 작업인지. 횡단보도의 두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바닥은 좀 굴곡이 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공중부양 횡단보도가 절대 되지 않아요. 미세한 차이로 성공과 실패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품을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금만 더 두껍게 해야 되겠다. 뭐 보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봐야지만 이 투시를 잡을 수 있거든요.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보이는 시점인 거예요. 드디어 횡단보도에 색을 칠할 차례. 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건지? 이제 횡단보도가 8칸이니까 컬러를 이제 8개를 만들어서 무지개 색깔을 8개 무지개 색깔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배합이 끝난 페인트통을 들고 횡단보도로 향하는 기술자. 잡아놓은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섬세하게 색칠하는데, 어찌나 집중하며 일했는지 기술자의 옷에는 온통 작업의 흔적이 역력하다. 안 튀려고 뭐 이렇게 조심하거나 그런 걸 신경 쓰진 않죠. 여러 현장이 다 묻은 거예요, 여러 현장이. 바닥에 색을 채우는 와중에도 매의 눈으로 모든 작업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기술자. 파랑색 그게 조금 짧아 보여요. 그 부분만 조금만 키워주세요, 양감만. 예,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서로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단다. 이때 또 다른 색의 물감을 제조하는 기술자. 아직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다는데. 앞면은 무지개로 했는데 옆면에 회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서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보는 즐거움을 줬다면 이번에는 입체감을 선사할 차례. 그런데 색칠이 끝나기 무섭게 바닥에 선을 또 붙이고 있다? 그림자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공중부양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거치는 페인트 칠만 무려 3단계. 과연 완성된 모습은? 네, 이제 드디어 완성입니다. 어째 아까 봤던 작품들과는 다른 느낌. 요리보고 조리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공중부양하는 느낌은 아니다. 공중부양이 안 돼요. 네, 당연하죠. 그쪽에서 보시면 공중부양이 당연히 안 되죠.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저 따라오세요. 가보시면 돼요. 기술자의 말대로 천천히 횡단보도로 다가가 보는데. 오! 헐. 가까운 거리에서 봤을 땐 이게 뭔가 싶었지만 시점에 맞게 이동하니 정말 횡단보도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마저 사로잡을 매력적인 공중부양 횡단보도 완성!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림이에요. 자연스럽게 운전자들한테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고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하자라는 경각심이 생기겠죠. 횡단보도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작품에 다양하게 도전한다는 기술자.